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35번하고 136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 30 years죠. 30년 동안, 그죠? 내가 have been studying이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시간표를 좀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친다면, 30년 전이죠. 이때가. 30년 전인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쵸? 여기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해오다가 지금도 해오고 있는 거. 자, 내가 연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my fellow man, 그러니까 내 동료 사람들이죠. 동료 사람들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I do not know very much about them. 그런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I should certainly hesitate to engage a servant on his face인데, 여러분 이 should를 갖다가 대부분이 다 뭘로 해석해요? should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should가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뭐뭐 하겠다가 있습니다. 뭐뭐 하겠다. 또는 할 것이다가 있어요. 언제 대체로 이렇게 쓰이냐면, 여러분 가정법 있죠? 가정법. 가정법 과거에서,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에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죠? 그때 이 should는 거의 뭐와 같냐면 would와 거의 같습니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should가 추측으로 쓰이는 거 아십니까? 추측? 예, 그래서 아마 may나 might보다 조금 더 강한 추측입니다. may나 might. 근데 머스트는 엄청 강하죠? 예, 머스트보다는 또좀 약해요. 예, 머스트보다도 좀 약한, 예, 그러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가능성. 여기다 적을게요. 가능성.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겠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should hesitate. 뭐뭐 하기를 주저하다죠? 예, 나는 확실히 주저하겠다. 뭐 하기를 to engage죠. engage는 여기서 뒤에 Servant가 나오니까 고용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고용하다. 하나의 어떤 하인, 종, 그죠? 예,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를 확실히 주저하겠다. 뭐에 근거해서요? On his face죠. 그러니까 얼굴에 근거해서 사람을, 한 종을 고용하기를 확실히 주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and 다음에 yes이 나왔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suppose, 뭐 생각한다, 가정한다, 뭐다 되겠죠. 자, 이 suppose의 목적절이 지금 강조형법으로 왔죠. 예, 그래서 it is하고 that 사이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강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얼굴에 근거해서죠. 얼굴에 근거해서 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괄호 못 가야겠죠. For the most part, 이게 대체로, 그죠? 대체로. 대체로 우리는 저지하죠. 판단하는 거죠. 뭐를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meet, 만나는 사람들을 대체로 뭐에 근거해서, 얼굴에 근거해서 판단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draw our conclusions.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draw, 끌어내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쵸? 예, the shape of the jaw. 이게 턱이죠. 턱. 예. 턱의 형태로부터 우리의 결론을 끌어내고, 또 뭐로부터? The look in the eyes. look이 뭐예요? look이 보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이 look이 명사로 쓰였을 때 뜻이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떤 표정이나, 그죠? 또는 모습, 그죠? 어떤 모습, 그리고 이 외모나 심지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look이. 예. 그쵸? 그래서 다시 위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외모의, 아니, 눈의 모습이죠? 눈의 모습. 그죠? 예, 눈의 모습 또는 눈의 스타일. 이런 것들로부터 결론을 끌어내고, 또 contour. contour 하게 되면은 이것도 윤곽이죠. 윤곽. 근데 뭐의 윤곽이에요? 입의 윤곽이죠. 입의 윤곽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외모죠. 외모. 그쵸? 외모. 턱이 주걱턱인지 아닌지, 무턱인지 아닌지, 눈꼬리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입 모양이 이렇게 웃는 상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끌어낸다라는 얘기는 외모로, 그쵸? On the face예요, 그죠? On the face. 이 얼굴에 근거해서 사람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I wonder, 나는 궁금하게 여기는 건데, 이때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if로서 뭐뭐 인지 아닌지죠? 예, 그래서 whether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whether. 예. 자, 우리가 자, 더 자주 옳은지 아닌지, 그죠? 뭐보다? 옳지 않은 거, 그죠? 잘못된 것보다 우리가 더 자주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죠? 예, 그게 좀 궁금하다 이 얘기죠. 자, why novels and plays? 소설이죠. 소설하고 이거는 극이죠. 극 플레이는,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 왜 소설과 연극이 so often untrue? 그렇게 자주 사실이 아닌지. 어디에? To life, 삶에 있어서 소설과 plays, 연극이 그렇게 자주 사실이 아닌지가, 이게 지금 명사절로 의문사절이 온 겁니다. 여기에 예, 이게 주어예요. 자, 그리고 동사가 is죠.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Is because their authors, 그들의 작가들이, 자, 컴마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아마도 of necessity.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필연적으로죠. 필연적으로. 예, 필연적으로. 아마도 필연적으로 이 작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를? 그들의 그 이 캐릭터들,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All over piece죠. 자, 이 옳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모두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죠? 모두 동일한. 그러니까 그들의 이 캐릭터들을, 등장인물들을 아마 필연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설과 연극이 허구처럼, 삶에 대한 가짜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저자들이, 작가들이 인물들을 아주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인은 이 작가들이겠죠. 그죠? 작가들, 저자들. 이 저자들이 cannot afford to 부정사하게 되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엄청 배웠죠. 뭐뭐 할 여유가 없다가 되는 거죠. 뒤에 to 부정사, 그죠? 뭐뭐 할 여유가 없는 거. 자, 뭐 할 여유가 없어요? To make, 그 make 할 여유가 없는 거죠. 뭐를 make? 인물들이죠. 인물들. 인물들을 뭘로 만들어요? Self-contradictory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그죠? 자기 contradictory, 모순적인. 자기 모순적으로 이 인물들을 만들 여유가 없대요, 작가들이. 자, 이유가 나옵니다. For.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이죠, then. 그러면, 자기 모순적으로 만든다면이겠죠? 그러면,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becomes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중구난방으로 A라는 인물이 서두에서는 이랬는데, 갑자기 본론을 가면서 저렇게 변하고, 결론에 가서는 막 이상하게 된다면, 이게 incomprehensible 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나죠. yet, and yet이니까. 자, 여기 도치가 일어났어요. 이 문장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이 문장.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도치가 일어났죠. 지금 보어가 앞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게 동사고, 주어가 what most of us are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일단 이게 주어인데, what most of us are가,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좀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데, 자, 여러분. I like you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성문, 영미, 명문선 강의 들으면 안 되고 그 성문 출판사에 있는 기초영문법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I like you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I like you랑 I like 또는 who, what, you are랑 같게요, 틀리게요? 같습니다. 이 you라는 말을 what you are라고 이렇게 의문사 what이나 who 같은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re를 쓰는 형태, 비동사 쓰는 형태로 써도 똑같은 말인데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강조가 됩니다. 뭐가 강조가 돼요? 이 you라는 사람의 어떤 인격, 그쵸? 또는 존재, 이런 말이 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you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지만 I like what you are 또는 who you are를 쓰게 되면 나는 너의
현재의 그 인격 또는 현재의 그 존재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what most of us는 뭐 거의 요거랑 비슷할 수 있겠죠. what we are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예요? we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모순적이다 라고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자, 그것들이 become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자기 모순적이 돼요. 누가?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we are a haphazard. 자, 이거는 뭡니까? 무계획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입니다. 무계획의 bundle, bundle은 그 한 다발이죠, 다발, 그죠? 무계획의 다발이래요, 우리가. 뭐에?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는 특성, 그죠? qualities.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순된 성질의 무계획적 다발이에요, 우리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성격이 상당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현실이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소설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은 너무나도 일관되죠. 예. 그게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뭐가 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는 그런 이 단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옛날에는 기억이 참 잘 났는데 왜 그런지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도 좀 많은 것 같고. 예, 아무튼 이제 136번으로 이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6번에 이 행복의 추구라는 그러한 이제 그 글인데 요거 전체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예. 네, 한 문장입니다. 이 when이라는 이 부사절을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가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이렇게 when 주어동사, when 주어동사, 또 when 주어동사, 또 when 주어동사, 또 어딨나? 예,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사절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절을 쓸 때 이렇게 대시와 함께 써주는 거죠. 대시 같은 경우는요 주로 강조를 나타냅니다. 강조. 부연하기도 하지만 그 부연과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뒷내용을. 그거는 콜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구두점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 시간의 부사절 when절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절이 요 뒤에 대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 볼게요. 처음부터. 자, 인간들이 왁스한대요. 왁스하는 거는 막 괴롭히고, 그죠?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죠. 예, 성가시게 하다 정도로. 성가시게 하다. 그리고 괴롭히다 정도. 자, 근데 그들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자, 뭐에 관련해서요? Over trifles. Trifles는 이게 뭐예요? 사소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들로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그렇게 할 때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 그 인간들이 get enraged. 자, raise 하게 되면은 raise가 이게 경로죠, 경로. 그쵸? 이 말에다가 앞에 이제 동사 접두어죠, in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격분한 정도가 되겠죠. 근데 get이니까 get pp죠. 격분하게 될 때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사람들이 격분하게 될 때 뭐에 관해서 격분하는 거예요? Fancied. Fancied는 이게 상상된 거죠. 상상된. 상상된 slight. Slight는 이게 모욕이죠. 모욕. 모욕이나 무시를 나타내요. 이게 insult. 그죠? insult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된 모욕. 그쵸? 누가 나를 막 모욕하는 거. 이런 거를 막 상상하면서 get enraged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n they spend themselves인데, 자, spend는 원래 뒤에 시간, 돈, 노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쓰죠. spend, 시간, 돈, 노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 ing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ing 하는데 이거를 쓰다, 사용하다의 뜻인데 원래는. 근데 spend 다음에 이렇게 제기 아, 그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때는 spend themselves가 지치다예요. 네, 지치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쳤대요.
그죠? 자, to outdo. outdo 하게 되면 뭡니까? outdo가 이게 엑셀이죠, 엑셀. 능가하는 거예요, 능가. 누구를? 그들의 이웃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들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친대요. 그렇게 할 때가 되겠죠. 그 다음 또 when they patronize. patronize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막 깔보면서 하대하는 거. 그게 이제 patronize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inferiors. 이게 열등한 사람이죠. 예, 그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막 깔보고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예. 가르치려 들다. 들 때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마지막 when이죠. They scramble for예요. 자, scramble for. 이때 이 for는요. 어떤 목적지의 for입니다. 전치사 의미 중에. 그러니까 이 for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얻으려고 scramble 하는 거예요. scramble. 이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를 얻습니까? 예, 바로 wealth. 부죠, 부. 그리고 and 다음에 이렇게 또 for 다음에 power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요. scramble for and scramble for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들이 이 부를 얻고자 막 싸울 때인데, 근데 그 부는 뭡니까? 그들이 they know not이에요. 원래 don't know라고 해야 되는데 know not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때 이 not은 know를 부정하는 거죠. 아마 영국식 약간 옛날 글에서는요, 이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마치 비동사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not으로. 예.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no not이죠. 예, 근데 뭐를 알지 못해요? How to enjoy. 그 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얻으려고 그들이 싸워요. 그리고 또 권력이죠. 근데 어떤 권력? 그들이 또 알지 못해요. 뭐를 알지 못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부죠. 그거를 얻으려고 싸우는데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게 뭐뭐 하면서 정도로 예, 분사구문이죠. 자, anxiously죠. 이게 뭐예요? 뭔가 좀 걱정스럽게, 그죠? 걱정스럽게, 그리고 근심하면서 축적하는 거죠. 축적하면서 뭐를요? means는 수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산이고 부죠, 부. 부. 부를 축적하면서. 근데 부를 어떻게 축적합니까? and는 목적이죠. 목적이 있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예요. 헛되이. to know ends 하게 되면 헛되이. 그리고 영원히 hustling. hustling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 뭔가 재촉하는 거죠. 재촉해서 근데 뭐 하려고 재촉하는 거예요? to get nowhere.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재촉하는 거야. 더 빠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잖아. 목적이 없이 돈을 모으는 거니까 get nowhere이에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해. 그런데 그냥 재촉을 해. 더 빠르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 부와 권력들, 그죠? 지네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더 하는 거죠. A new dimension. dimension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원이라고 알고 있죠. 차원. 그죠? 4차원이 four dimension이죠. fourth dimension.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크기가 있고 크기 뜻이 크기와 어떤 규모가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규모를 더한다 또는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어디에? 바로 to the pathos of living. 바로 이 비애라는 뜻이죠. 비애. 삶의 비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보잘것없는 것들, trifles, 그렇죠? 이러한 사소한 일들, 남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 목적도 없이 돈 벌려고 하고 권력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들. 이게 다 뻘짓인 거죠. 예, 오히려 삶의 비애와 고통만 더 늘어가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글이었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